배워볼 텐데요.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배워봐야 되잖아요. 경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뭐 스피드 스케이팅은 쇼트트랙과 달리 순위 위주가 아닌 어떤 기록이 빠른 선수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딱 두 명의 선수, 그러니까 최고 기록 순위대로 1, 2, 3, 4 등을 나누게 되면 1, 2 선수가 같은 조에서 타게 되고 3, 4위 선수가 같은 조에서 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선수는 안쪽, 한 선수는 바깥쪽에서 같이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되고요. 반대편을 돌아간 백스트레이트 쪽에서 70m 구간 안쪽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교체해서 다시 경기를 하는 그런 세파레이트식의 어떤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이 되겠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은 둘레가 400m인 타원형 트랙으로 70m의 교차 구간이 있다. 부정 출발을 2회 이상 하였을 때나 진로 방해, 반칙적으로 추돌이나 추월을 하는 경우 모두 실격 처리된다. 한 바퀴 이상 추월당한 선수는 앞사람과 4에서 5m 거리를 두고 플레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실격이 된다. 어때요? 이 정도면 폼은 멋있지 않나요? 바로 시작! 마음은 그냥 급하게 나갈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어떠세요? 폼 괜찮나요? 뭐 초보자 오늘 처음 신으신 것처럼 아주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스케이트화를 처음 신어서 그런지 발이 이게 좀 겉으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구두하고. 뭐 잘못 신었나요?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제일 처음에 스케이트 구두에 발을 집어넣으실 때 네. 제일 처음에 축이 되는 것은 어떤 뒤꿈치를 딱 붙이셔야 되는데 아마 운동하시는지 아마 앞쪽을 먼저 많이 집어넣지 않으셨나. 그리고 뒤꿈치가 좀 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끈을 묶으신 다음에 뒤 발목을 한번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자, 어디 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했을 때하고는 발목이 상당히 안정감 있고요. 더 편해졌어요. 네, 괜히 앞쪽으로 좀 이렇게 묶으신 것보다 이렇게 묶은 건 어떻게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예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발목을 한번 이렇게 안정감 있게 묶어주기 때문에 좀 더 스케이팅 하실 때 초보자분들은 좀 더 안정감 있게 스케이팅을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네. 아니, 초보들은 많이 넘어지겠어요. 아니, 넘어질 때 좀 안 아프게 이렇게 넘어지는 방법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 스케이트 탈 때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넘어지는데 안 아프게 넘어진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네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넘어지시게 되면 좀 살이 많은 부위, 뭐 엉덩이, 힙 같은 부위라든지 그런 쪽으로 넘어지시면 아무래도 좀 부상 위험이 들하실 테고요. 우리 스케이트 탈 때 가장 큰 위험은 아무래도 스케이트 날입니다. 스케이트 날이 칼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상은 스케이트 날에 찍히는 어떤 그런 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넘어지실 때 가장 크게 유의하실 점은 스케이트 날을 내 몸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시고 살이 많은 부위로 넘어지시는 것이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보자인 경우 빙판에서 안전하게 일어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우선 빙판에서 양쪽 무릎으로 앉으며 양손은 무릎 위에 얹는다. 먼저 오른쪽 무릎만 세우고 양쪽 손은 무릎을 잡고 무릎 각도를 90도로 천천히 일어난다. 빙판에 스케이트를 직각으로 놓고 선다. 두 발은 뒤꿈치를 붙인 다음 약 75도에서 85도 각도로 벌려서 선다. 허리를 낮추고 두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체중은 발 뒤꿈치에 싣는다. 상체는 힘을 빼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보자는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두 팔이나 허리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자세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자, 이제 서 있는 동작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네? 앞으로 쓱쓱 좀 나가고 싶어요. 앞으로 지금 뭐 나가시기보다는 일단 발부터 뛰어놓는 동작부터 배우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 그렇죠. 네. 그럼 아까 있는 동작 어깨에서 발을 걸리시고 약간 이내지를 잡으시고 발목각을 잡으시고 무릎각 잡으시고 힙을 약간 허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어깨 힘을 빼시고 양쪽 무릎 위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짚어주세요.
그리고 자, 오른발을 뛰게 되면은 왼쪽 손을 짚은 쪽에 조금 더 좀 힘차게 눌러주시면서 오른발을 살짝 뛰었다가 다시 놔주세요. 네. 그리고 자, 반대로.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자기가 뛰려고 그러는 발 쪽에 누르는 힘을 약간 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발을 뛰신 다음에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자 걸음마 자세는 스케이팅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세이다. 먼저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그대로 앉은 자세를 취하면서 무게중심을 엉덩이 쪽에 둔다. 스케이트 날이 11자가 되도록 유지하면서 양발을 번갈아가며 들고 제자리에 놓는 걸음마 동작을 연습한다. 11자 걸음마 자세에서 조금씩 앞으로 걷는 연습을 한다. 11자로 앉는 자세에서 한 발씩 앞으로 옮겨놓듯 걷는 방법이다. 이때 맞은편 발이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을 옮겨놓는 동작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브이자 걸음마 자세는 양발 뒤꿈치를 가까이 하고 앞쪽은 45도 간격으로 벌린 자세이다.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양손은 무릎을 잡고 발은 V자 모양을 유지한다. 상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양발을 번갈아가며 들고 제자리에 놓는 걸음마 동작을 연습한다. V자 걸음마 자세에서 조금씩 앞으로 걷는 연습을 한다. 무릎을 들어 다리를 들어준다. 이때 몸의 중심은 빙판을 딛고 있는 발에 둔다. 다시 내려놓으면서 왼발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본다. 어머! 아니 선생님! 와 빠르시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한 발로 네. 걸으니까 네. 아 점점 재밌어지긴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선생님처럼 빨리 타고 싶어요. 이 넓은 링크장 다 돌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걸음마를 하게 되면은 아마 한 시간에 한 바퀴 정도밖에 못 돌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밀기 동작을 배워야 되겠죠. 아 밀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밀기 동작은 첫 번째는 자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서 있는 자세 있죠? 11자 그리고 안쪽을 잡은 잡아주시고 발목각 무릎각 힙을 누르시고 허리를 살짝 숙여주시고 무릎에 손을 대주세요. 자, 첫 번째 오른발 밀기 동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른발 밀기 동작을 들어가면 우리 스케이트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 운동입니다. 그러면 자기 힙 중심을 왼쪽에다 실어주세요. 그리고 오른발을 약간 발목을 쓰러뜨리면서 안쪽 날을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펴주신다고 생각하고 옆쪽으로 밀어주세요. 살짝 밀어주세요. 너무 멀리 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갖다 놓으시고요. 자, 이제 반대발이요. 자, 요번에는 오른쪽에 힙 중심을 가지시고요. 안쪽 날을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무릎을 살짝 피신다고 생각하고 옆쪽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갖고 오시고요. 자. 그럼 밀기 동작을 일단 오른발부터 떼볼게요. 네. 중심을 잡고. 자, 네. 오른발은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네, 일단은 지금 하게 되면 오른발을 밀게 되면 왼발에 힙 중심을 완전히 실으셔야 되고요. 너무 멀리 뛰시지 마시고 무릎만 살짝 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끌어다가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 왼발 밀기 동작은 제일 처음에 힙을 완전히 발목각 잡으시고 힙을 완전히 오른발에 실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왼쪽 안쪽 날을 쓰신 다음에 살짝 무릎을 피시면서 옆으로 밀어주세요. 네. 제자리 밀기는 스케이팅의 기본 밀기 자세이다. 11자 모양을 만든 후 오른발을 옆으로 밀어본다. 이때 왼발은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양쪽 스케이트 날은 가로 1자, 세로 11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때 날의 안쪽 날을 이용하여 왼발을 밀어준다. 이때 오른발은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양쪽 스케이트 날은 가로 1자, 세로 11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들어올리는 동작은 중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11자 밀기 자세에서 왼발은 전진하고 손은 무릎을 눌러준다. 이때 스케이트 안쪽 날을 이용해서 밀어주면서 전진한다. 왼발도 같은 방법으로 밀어주고 양쪽 스케이트 날은 가로 1자, 세로 11자가 되어야 한다.
기본 준비 자세에서 양팔을 벌린다. 오른발은 밀면서 무릎을 편다. 이때 양쪽 스케이트 날은 가로 1자, 세로 11자가 되어야 한다. 오른발은 제자리에 오고 왼발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한다. 이때 양팔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중심을 잡는 감각을 익혀야 한다.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해본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발은 옆으로 밀면서 출발한다. 이때 밀은 발의 무릎이 거의 펴졌을 때 뒤꿈치에 힘을 주면 양발이 다시 11자가 된다. 전진하면서 밀은 발을 들어서 11자 자세를 유지하고 양팔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자기가 킥하는 발에 반대 손이 뒤쪽으로 뻗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육상 동작과 다른 동작은 뒤로 뻗을 때 팔꿈치가 펴져서 일자로 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러면 약간 아까 똑같은 동작으로 잡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냥 팔 흔드는 동작을 가볍게 일단 한번 해봐주세요. 키까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쭉 하고 쭉. 그렇죠? 자, 어깨는 나가면 안 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여기 상박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어깨에서 팔꿈치 있는 데까지를 흔들어주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흔들어주시는 동작이 되는데요. 자, 항상 팔 흔들으실 때 옆에 갈 때는 두 개가 서로 동시에 가서 교차가 돼서 앞으로 하나는 뒤로.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요것이 박자가 맞으면 아주 예쁜 동작이 되겠죠. 자, 한번 흔들어 보시죠. 자, 가보시고. 자, 이 손 동작이 자기의 인중 가운데 네. 미간 있는 쪽에 요 정도 딱 보일 정도만 올리시는 것이 딱 예쁜 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뻗으실 때도 자, 쭉 하셔서 쭉 일자로 올라가셔서 뒤쪽에서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손바닥이 허공을 향하지 않고 수돗날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팔을 흔드는 것은 속도를 내기 위한 중요한 동작이다. 앞으로 오는 팔은 자신의 인중 높이에 맞추고 뒤로 가는 팔은 자신의 몸을 스치듯 뒤로 뺀다. 팔을 흔들 때는 어깨와 팔꿈치 부분만을 흔들면서 팔꿈치는 펴져야 하고 손은 일직선으로 펴야 한다. 11자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은 들어서 옆으로 편다. 앞으로 오는 팔은 자신의 인중 높이에 맞추고 뒤로 가는 팔은 엉덩이를 스쳐 뒤로 펴고 이때 스케이트 날은 가로 1자, 세로 11자가 되어야 한다. 네, 지금까지 많은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아, 근데 뭔가 한 가지 좀 빠진 것 같거든요. 바로 멋진 폼? 선생님, 폼도 중요하잖아요. 네, 서 있는 동작, 네. 그다음에 밀기 동작. 손 흔드는 동작. 그렇다면은 옆에서 밀고 아무래도 어떤 스케이팅은 멋지게 보여야 되겠죠. 다른 선수들 보면 이렇게 뒤로 갈 때 뒤로 가는 동작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되게 멋진 모습이 많던데요. 네, 그리고 킥을 하고 나서 이제 발을 뒤로 빼는 동작을 배우도록 해야 되겠죠. 전진을 네. 하게 되면 뒤쪽에서부터 밀고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옆쪽으로만 밀고 바로 갖고 오기보다는 옆으로 밀고 그다음에 다리를 뒤로 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옆으로 밀어주셨고 그다음에 자, 이것이 자기 어쨌든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데 네. 자기 스케이트가 내 몸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심을 잡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킥을 하시고 옆으로 밀기 동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케이트 날을 뒤에 찍어주실 때 나하고 몸에 최대한대로 가깝게 가져오시면서 찍어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밀기 동작을 하실 때 오른발을 밀려면 자, 왼쪽에 중심을 일단 중심을 갖고 가셔야 되고요. 중심을 가지시고 옆으로 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를 찍어주세요. 무릎을 약간 뒤로 빼주셔야죠. 네,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발을 다시 모으시고요. 손 동작 가서 모으시고 다시 발목당 무릎과 허리를 숙여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힙 중심 무릎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와서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네. 어,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팔을 모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뒤에 가서 지금 스케이트 날 이렇게 찍어주는 동작을 가지라고 한 것 자체가 네. 중심을 잡기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지금 찍어주라고 하는 동작이죠. 스케이트를 타면서는 네. 찍어주는 동작이 없게 되겠죠.
의자를 이용해서 발 뒤로 돌리기를 연습한다. 왼쪽 발은 움직이지 말고 오른쪽 발만 밀면서 옆으로 편다. 오른발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이 왼발 뒤꿈치 부분에 가까이 가도록 놓는다. 다시 기본 자세를 잡고 똑같은 순서로 발을 바꾸어 뒤로 돌리기를 연습한다. 옆으로 밀고 뒤로 돌리는 발과 중심을 잡은 발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한다. 이번에는 양팔을 벌리고 주행하면서 발 뒤로 돌리기를 한다. 양팔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른발을 들어서 왼발 뒤꿈치 부분에 주먹 하나 간격으로 가까이 놓는다. 한쪽 발을 들어서 옆으로 폈을 때 스케이트 날은 옆에서 보았을 때 일자, 정면에서 보았을 때 11자가 되어야 한다. 손 앞뒤로 흔들기와 발 뒤로 돌리기 동작을 결합해서 연습한다. 발을 옆으로 밀 때 손 동작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 동작을 유지하면서 발을 뒤로 돌리고 다시 기본 자세로 돌아올 때 손 동작도 무릎 위로 돌아오는 기본 자세가 된다. 양팔을 곧게 펴서 균형을 잡고 한쪽 발로만 주행하는 연습을 한다. 모든 체중이 한쪽 발의 스케이트 날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발목이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뒤로 돌린 발은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힘을 빼고 균형을 잡는다. 실제 주행 동작의 가장 근접한 단계로서 손과 발의 정확한 동작과 안정적인 균형감을 완성하는 연습 과정이다. 손과 발 동작에서는 최대한 곧게 펴지도록 하며 발을 뒤로 돌리고 90도 전진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 발로 주행한다. 초보자인 경우 발의 균형감에 신경이 집중되어 손과 어깨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다. 네, 손 흔드는 동작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일반인들이 손 흔드는 동작을 보면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손 흔드는 동작에서 바로 어깨를 심하게 앞쪽으로 내미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되게 어색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 흔드는 동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박, 즉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부분을 갖다가 흔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어깨가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손은 동작은 항상 앞쪽으로 갔을 때도 손바닥이 보여서도 안 되고 손등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수도가 지어지듯이 이런 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너무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항상 상박 와서 자기 인중 정도가 딱 보일 정도, 이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뻗을 때도 똑같이 쭉 뻗으셔서 팔꿈치를 반드시 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